엄청난 선물을 들고 왔거든. 어? 두 개서? 어? 아, 이걸 북한에 가서 이뤄내고 오신 거구나. 6월 22일부로 합의한 금강산 지구 관광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금강산 관광 개발 추진위원회를 내오고 희망하는 대내외의 모든 개인 또는 단체들이 여기에 참가하도록 한다. 본위원회 위원장직은 정주영 회장이 맡으며 본위원회 밑에 연락협의회를 두고 수시로 협의하면서 본 사업을 운영 추진하기로 한다. 1998년 6월 22일. 아, 이때구나. 이때야. 아, 금강산 관광이 열린 게. 그렇지, 그렇지. 금강산 관광에 물꼬가 터진 거야. 이거는 진짜 아까 막 그 실향민 분들 잠깐 나오기도 했지만 그분들한테는 진짜 너무 희소식이지. 자, 그런데 이런 성과가 일주일 만에 가능했을까? 가능할까요? 아니죠. 그렇지. 아. 사실은 9년 전인 1989년 정주영 회장은 기업인 최초로 이미 북한을 방문을 했었어. 됐구나. 이번에 제가 평양을 방문하게 되면은 금강산 개발 문제 그리고 경제 교류 문제 이것을 서로 진지하게 의논을 해볼 생각입니다. 와. 저 판문점으로 가실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일본 통해서 북경으로 가셨는지. 그쪽에서도 그렇게 권하고 나도 그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오늘 오후 북경에 내려 조선 항공기를 갈아타고 평양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아, 이게 그 전부터 다 그렇지. 생각을 하고 계셨었던 거구나. 근데 어떻게 갔다고 들었지? 일본을 통해서. 일본을 통해서. 그렇지, 비행기 타고. 방문의 목적은? 금강산 관광개발. 이미 이때부터 대북 사업의 뜻이 있었던 거야. 무려 9년 전부터 실행되었던 계획이네요. 하지만 논의만 하고 성사는 되지 않았어. 때는 정 회장은 그 뒤로 계속 때를 기다렸어. 그리고 다시 문을 두드릴 땐 판문점을 넘어 육로로 가겠다고 마음 먹었대. 판문점을 열어야 금강산도 열릴 거라고 생각한 거야. 아, 진짜 너무 소름 돋아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이건 진짜 사람이 아닌 거. 야, 진짜 큰 그림을 그리셨구나. 그렇지. 진짜. 앞서 소를 아까 김 이사가 팔아야 된다. 지금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때 소를 팔지 말라고 했던 이유. 혹시 이런 일을 염두에 뒀던 게 아닐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충분히. 그치. 자, 4개월이 지난 10월 27일 2차 방북이 이어졌어. 아까 몇 마리 보낸다고 했지? 500마리고. 500마리 더 보낸다고 했잖아. 그런데 약속했던 500마리에 한 마리를 더 얹어서 501마리를 보냈어. 왜 한 마리 더 했지? 정주영 회장이 얘기했어. 1,000마리는 마침표 같으니 한 마리를 더 보태지. 열어두는 거구나.